the risk to the economy. So we saw a risk to the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급락했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이 불편할 거고 그렇죠. 반대로 마음이 편할 때가 있거든 전부 다. 우리가 매수해야 될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다들 마음이 편안할 때 팔 때인데 예.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낙에 전염병도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다 보니까 굉장히 심란하시다는 그런 댓글 반응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람의 숲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시죠.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투자의 세계에서 오래 계시면서 이런 어려운 국면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기간들을 선용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할까요? 바람의 숲 김철광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거는 작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때도 시장이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때 이럴 때 사야 된다고 그랬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산 종목들은 다 수익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샀던 것들이 한 40% 50% 난 것들이 많았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지난 한 1주 사이에 안 팔고 갖고 계시던 것들 평가액이 좀 줄거나 그렇게 됐겠군요. 예, 예. 그래서 한 40% 났던 것들이 지금 20%대 10%대로 빠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좀 샀거든요. 예. 지난주에 산 것들은 빠진 것도 있고 제가 제 저점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면 그 바텀 라인쯤 된다 싶으면 잡는 거고 올 연말로 본다면은 예. 지금 사는 게 크게 손해지진 않지 않겠냐라는 그렇구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선배들이 야 어떻게 발목에서 사가지고 머리에서 파니 혹은 목에서 파니 그냥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참 어렵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는 왜 자꾸 거꾸로 하나? 나는 목에 사서 항상 왜 무릎에서 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투자를 하든 모멘텀 투자를 하든 간에 심리 게임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대체로 시장이 막 요동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사면은 대체로 무릎 부근인 것 같은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 상태 가면 팔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우연히 뵙는데 네. 폭락기에 사고 계시더라고. 예. 네. 요즘 아마 지금 이 시장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급락했고 예. 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내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이 불편할 거고 그렇죠. 반대로 마음이 편할 때가 있거든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해야 될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다들 마음이 편안할 때 팔 때인데 예.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달 4월 15일이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 예. 예. 빅매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4월 14일 정도에 뭐 물론 그때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 어떤 분이 이제 우승 확률이 높냐라고 그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뭐 7대 3으로 이기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우리들은 아마 4월 15일이나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투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에는 반도체 주가 날아갈 겁니다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순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오른다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센서스대로 진짜 갈 건지 가지 않을 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의 독립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대중의 생각에 우리가 휩쓸어 다니고 있는지를 봐야 될 네. 거라는 겁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운전하러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운전했기 때문에 나는 차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가 고장 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봄에서 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전문가님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나는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설명하고 있는 걸 듣는 거로 내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 우리가 반도체주나 바이오주를 투자를 했다면은 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한번 다른 분한테 설명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와, 설명을 거의 못할 겁니다. 그게 사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생각을 그대로 뺏기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한다 할 때는 우리가 대중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중과 독립되게 지금은 전부 다 빠질 거다, 더 빠질 거라고 공포감이 쌓여 있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2600, 2700 가겠다고 할 때 오히려 위험하다고라는 이제 생각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벌써 그 군중과 무리, 대중에 휩쓸리는 순간 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계속 엇박자를 이제 걷게 되면서 수익을 못 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실 공포의 구간이었죠. 그때도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일전에 한번 통화하기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상당히 많이 현금화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버핏 지수라고 그래서 이제 네. 버핏이 GDP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몇 프로 이상이면은 과열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그 계산해 봤더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버블 상태가 분명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더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봤던 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은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미국 네. 시장이 오르면서도. 예. 한번 조만간에 한번 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한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그 코로나 때문에 발생할지는 몰랐고요. 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번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면은 한번 주가는 급락을 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예. 사실 이제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1000포인트씩 빠지면은 한국은 무사할까 생각해 봤더니 한국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 주식도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이제 보호해서 지금 몇 개 계좌는 거의 100%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 아, 계좌를 여러 개 갖고 계시니까. 예, 예. 한국 시장은 작년이 워낙 안 좋았는데 오는 것도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연말로 가면은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한 4월부터 이제 담기 시작해서 그 가을 정도 되면 괜찮은 수익이 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모내기 해가지고 추수할 고시기네요. 예. 우연찮게. 그런데 만약 100만큼의 주식이 있다가 본인이 판단할 때 시황관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통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야, 전반적으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싹 다 파는 분이 있고 아니면 천천히 팔면서 또 종목별로 접근해서 남겨두고 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내가 다 좋아서 산 주식을 어떤 종목으로 남기고 어떤 종목은 팔 수 있나? 전 종목 반씩 팔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갖고요. 이제 예. 트레이딩하는 계좌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팔기 시작해가지고 단기 투자할 계좌는 맨 마지막에 팔게 내버려두고 한 번에 다 팔진 않고요. 뭔가 문제 생겼다 싶을 때 파는데 좀 본질적으로 저는 시장을 안 보자는 주의여갖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장 때문에 뭐 매도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시장이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많이 훼손됐다 싶으면은 팔고 뭐 비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주식 투자의 고수라는 분들은 대중하고 좀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투자의 주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계시고 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 변동성에 들어왔을 때 보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변심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빠졌는데도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전 같으면 아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야지 이제 바닥을 찍는다 그랬는데 그런 전통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니와 또 한편으론 아 그거 옛날 얘기인가? 개인 투자자들 때 스마트해져가지고 그렇게 막 뇌동매매 같은 거 안 하게 되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최근 들어온 개인들이 하락장에서 계속 사신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위태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사실 지금까지 크게 돈을 벌어본 경험을 제가 한 1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예. 보고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그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예. 요즘 시장이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급락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식 사면 어떻겠냐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부동산 전문가가 김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이 이제 세금 때문에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예. 현금이 있어도 부동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거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 보더라고요. 물어봐서 제가 그러면 4월달 사라. 3월달 감사 보고서 나면서 올해가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상패가 좀 러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올해가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KT&G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분식 해결설이 좀 돌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회계 분식 같은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고 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KTNG가 글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얘기는 회계를 매우 깐깐하게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 회계 감사법인들이. 네, 그런 기업조차도 분식 회계에서 조회 공시가 나올 정도라면은 그 밑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월달이 굉장히 힘든 네. 그 사경희 회계사님이 필요한 때가 지금 오지 않을까. 사경희 회계사님 강의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 좀 투자자라면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경희 회계사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김철광님도 투자의 고수인데. 근데 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투자하다가 회계에 대해서 개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는 네.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요. 회계가 워낙 방대한 거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뭐 비전문가가 속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라면은 특히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경우는 3, 4월 이때 상패 시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감사 보고서 나올 무렵에 한 10개에서 15개 이상 나오나요? 그렇게는 나오죠. 그런데 올해는 2배 이상 나오는 많을 것 같다. 예, 훨씬 많이는 KTNG를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월은 좀 일단 피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이게 분식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냥 타이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좀 감사 보고서가 3월 마지막 주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네. 올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특별히 좀 조심을 좀 네. 하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 받은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작년에 부동산 팔았거든요. 판 돈 지금 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언제든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고 네. 제가 봐도 제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공부 안 하셨던 분이 주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대형주 중에서 가장 시총 1위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이가구 2, 3주택 있던 분들이 한 주택 판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예. 개인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ETF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긴 그렇게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비교적 큰 자금이 생겼고 그럴 때 무슨 개별 종목이라든지 예를 들면 바이오 뭐 좋은 거 없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예?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만약에 법이 바뀌면 또 부동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동성 관리도 겸비하는 그런 주식에다가 망하지 않고 배당도 얼만큼 주고 배당도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 하니까. 네. 뭐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인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제 주위에도 부동산 전문을 하신 친구들이 있는데 제하고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돈은 가지고 좀 굴릴 데가 없냐. 근데 그 중성주 얘기해 주면 안 사요. 그래요? 네, 겁나서 못 사죠. 너희 듣던 종목이나 큰 회사를 사야지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 사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장애이지 않나. 그럼 뭐 김철원 선생님도 그런데 증권회사 PB나 은행의 PB들은 당연히 그 고객들한테 추천했을 때 뭐 이런 걸 추천하냐고 그럴 만한 종목을 피하고 그렇죠, 예. 무난하고 만약에 한 10% 물려도 아유 이게 그냥 기다리면 되시죠 이런 걸 하게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빠져도 삼성전자가 빠지면 이해를 해주는데 아 지금은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뭔가 실행을 옮겨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 본인이 어떤 이 경험상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예를 들면 특정 친구 A가 맨날 전화 와서 주식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면 휴먼 인덱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김 선생님. 주식을 안 하던 친구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뭐 살 거 뭐 없냐라고 이제 카톡이 오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아닌 겁니다. 아직은 더 빠질 겁니다. 진짜 바닥에는 이렇게 주식 안 하던 친구가 부동산 하는 친구가 갑자기 예, 카톡이 올 리가 없어요. 이게. 아직은 좀 더 빠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페이지2에서
소장님께서 좀 힘든 표정을 지었으면 그때는 이제 살 때가 좀 됐고. 연준이 뭐 금리 51bp까지 내렸는데 다음에 또 무슨 카드가 있나. 제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뭐 제 얼굴이 거칠해 보이고 이럴 때는 사야 되는 거고 제가 막 정프로하고 농담하고 뭐 여러분 오늘도 뭐 행복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경계해야 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보유 종목들이 막 한 20% 30%씩 빠지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시죠? 이게 많이 이제 힘이 들긴 한데 이제 네. 제가 경험이 이제 10년 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때가 지나고 보면은 돈 벌 기회였다는 게 가치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된 거를 사서 적정 밸류에 오면 파는 게 가치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멀쩡한 회사가 저평가되는 경우는 폭락이 아니면은 살 수가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멀쩡한 기업이 뭐 20% 30%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10년을 두고 보면은 한 두세 번, 세네 번 이상은 한 번씩 위기가 오는데 네. 그때 이제 정상 가격이 이제 싼 가격에 나와서 사서 팔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기회였다는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예. 지금도 좋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 파이어 세이 프라이스라고 그래갖고 불난 집 가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때는 정상 가격을 팔다가 어떤 가게에 불이 나면은 멀쩡한 물건도 불난 가격 50% 할인해서 팔거든요. 네. 그때 사면은 이제 수익이 내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뭐 몇 년 몇 번 있는 그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금이 160조 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폭락 전에 워런 버핏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 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시장이 이렇게 또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1년 365일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그 폭락장도 엄청나게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런 버핏처럼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한 번씩 폭락할 때 확 담아서 수익 내고 나오고 그러는 편이 포트를 계속 꽉 차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폭락이 피해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폭락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나오는 거지 예상을 했던 데서 나오는 위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아니더라도 폭락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거는 이제 밸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그 워렌 버핏 투자했던 그 회사 중에서 가구점 할머니 회사를 산 게 유명한데요. 예, 오마하에. 예. 근데 그 할머니가 100세 넘게까지 그 경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사업을 잘하게 된 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잘 아는 것만 이제 관심 갖고 했다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돈을 벌어보겠다면은 삼성전자를 우리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보다 내가 더 잘 알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성분보다 더 잘 알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내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폭락 때 산 수밖에 없거든요. 폭락 때. 예. 그래서 단기간에 한 30%씩 빠졌다든지 그러면은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투자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만 보고 샀기 때문에. 근데 그 가격이 폭락한 것 외에는 많은 게 없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불안하죠. 더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더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가치를 알고 있으면 네. 버틸 힘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가격 30% 하락 이걸로는 못 버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자신감 있으면 사도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정통하게 아실까는 싶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 뭐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서 삼성전자를 포트에 비중 있게 담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부에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랍니다. 메타인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전혀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다. 예. 내가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안다고 하더라도 그 메이저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좀 리그가 좀 틀리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이 투자해가지고 그 기관 투자가와의 경쟁에서 질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렇죠. 내가 이기려면 그분들보다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보다 더 잘하려면은 대형 성장주보다는 우리가 뭐 한 사업부 정도밖에 없어서 좀 정확하게 좀 분기 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 가능해서 기관 투자자들보다 외국인이나 그렇군요. 기관 투자자들이 잘
컵하지 않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 근데 그게 제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주식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다 정평이 있고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투자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사실 뭐 최근 2016년도가 좀 힘들었어요. 16년도? 예. 예. 그때 바이오주가 날아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신약 개발주들이 핫해가지고 이제 예. 날아다녔는데, 그때 가치주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이 안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같이 투자해서 보면 거래량도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 0.2도 있고 0.3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제가 단면적인 예를 든 건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 성장이 예. 좀 담보가 되는 가치주 외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이 기업이 3년 뒤에는 매출액이 2배 정도 갈 거로 거의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라면은 그런 기업 몇 개 기업만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위기가 와서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해주면 그때마다 담아가면은 그러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통상 그 이런 급락기에 보면은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이 정말 빠져주면 기분 좋게 네. 산뜻하게 사는데, 안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준점을 좀 넓혀서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가서 삽니까? 아니면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야, 이런 위기 국면 혹은 이렇게 큰 변동성 구간에도 안 빠진 이놈을 사야지. 평상시에는 못 사는데 그래도 그나마 안 오르지 않냐. 근데 안 빠지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확인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안 빠진 거를 팔아가지고 예. 급락한 걸 사죠. 그래서 이제 가치주들이 이렇게 폭락할 때 급등도 못하지만 급락도 안 한 이유가 그 투자자들의 주주의 질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떤 회사 주주들은 워낙 그냥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치를 갖고 있어서 안 파는데 안 팔겠는데, 이제 어떤 성장까지 좀 가미된 회사의 주주들은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안 빠진 거를 팔아가지고 급락한 거를 사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급락해서 샀더니 그게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한꺼번에 이른바 그 몰빵을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예. 아까 4월에 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금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하고도 여유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 무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전염병 이런 거 어떻게 내가 예상을 하고,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전제를 해놓고 생겼는데 그렇게 되냐 이거지. 이러다 보면은 아, 주식 이거 그냥 남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좀 줄이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중학교 다니는 딸하고 예. 한번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뮤지컬 내용이 고부 갈등에 관련된 시어머니하고 갈등을 담은 뮤지컬이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봐가지고 우리 딸들 데리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하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끄럽다고 기막애를 하고 그 비싼 표를 얻어서 했는데. 재미없어요? 저는 엄청 재밌죠. 아, 근데 저 따님이? 우리 딸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딸이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해봤더니 중학생 딸이 고부 갈등 아예 턱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힘든 거라든지 지금 괴로움 같은 거를 예. 다 뭐 있을 때는 그 책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우리가 그 어떤 연애에 빠졌을 때 연애 소설을 읽으면은 그 소설의 장면 한 주인공이 나와 같은 심정이 막 감정이입이 되죠. 입이 되죠.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책 같은 거 몇 권 있다 보면은 그 책 주인공이 나와 이제 완전히 그냥 오버랩이 돼버리더라고. 아 네.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아하 이게 그 말이구나 하면서 훨씬 책이 좀 더 리얼하게 받았던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평정심을 이제 좀 찾아야 되잖아요. 예. 이럴 때 사실은 주식 투자도 또 사업도 직장도 어떻게 보면 서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승진도 일찍 하고 결국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업체도 잘 운영을 하는데, 서두르면
자빠지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두르는 구간은 장이 굉장히 좋아서 과열된 구간도 있지만 패닉이 됐을 때도 서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랄까요? 저는 예전에 한번 거기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거든요. 네. 경마공원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하고 한번 놀러 가기도 괜찮습니다. 한번 봄 되면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마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놀러 간 거기 때문에 경마는 그때 만 원치 했어요. 재미로 그냥 예. 해봤는데 첫 경주, 두 번째 경주, 세 번째 오전 경주 할 때는 사람들이 베팅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우승 확률이 높지만 배당률이 적은 말에 합리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데 확률 경기니까. 예. 예. 그런데 오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이 경주에서 잃었던 손실을 한 방에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고배당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할 확률은 낮지만 들어오면은 대박인 그런 종목에 그런 말에 베팅을 거절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손실이 아마 계좌상 평가 손실이 좀 났을 겁니다. 저도 한 많이 난 것들 20% 이상 손실한 것 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럴 때 그 한 방에 이때 급락에 어디다가 그냥 우승 확률은 낮지만 잘 되면은 그 배당률이 높은 그런 데에다가 널려놓은 욕심을 부리니까 불안한 거고 그리고 이때 더 살 수 있는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더 힘이 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평정심을 얻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 투자할 때부터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네. 적어도 한 네 번 정도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걸로 하고 금당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평정성이 있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거는 너무 자주 시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거든요. 소모되어가지고 너무 자주 보면 볼수록 이 인내심이 급속하게 소진되게 버리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마치 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처럼 이 폭락 어떻게 될까 모두 다 손절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최대한 이제 장중 주가를 보면서 인내력 소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주간 단위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몰아서 예, 몰아서 한번 이제 차분히 보시면은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사경희 회계사님 그 강의도 저도 들어봤는데 네. 매우 그렇게 사면 좀 좋겠더라고요. 한 방에 사고 특히 대출까지 받고 샀다면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 어떠한 이제 그 유혹이 빠지기 쉬운 상황에 사람을 놓고 있으면은 그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볼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주식 MTS가 하나도 없어요. 보려면 뒤에 찾아서 보게끔. 페이지 저 뒤에가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우리는 통상 손이 제일 잘 거기 위치시켜놓고 예.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근데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예 안 까먹진 않았는데 최대한 안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면 볼수록 이게 사람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예. 특히 그 빨간 봉이 왔다 갔다 하거나 파란 봉이 꼭 살아있는 동물처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맞아요. 갔다 하면서 욕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유혹에 뭐 틱차트 같은 거 막 켜놓고 있으면 예 더더 그런 그렇죠. 거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예전에 독일에 가면은 거기 금유 앞에 무슨 롤레아이 언덕에서 예. 너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에 빠져서 하다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아예 손발을 묶어놓고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그렇군요. 저 같은 투자자한테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뭐 우리 김철광님도 교수님도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죠? 이게 무슨 연준이 뭐 마음을 바꿨다든지 우리 수출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나름대로 포캐스팅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 문제는 어떻게 될는지 3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일본, 미국이 이제 또 시작하냐고 미국 전역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공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훼손시켜버렸잖아요. 전염시켜버렸잖아요. 이건 경제적인 이슈도 아니고 투자자가 무슨 판단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나 이거 예측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 몰라. 그래서 나 싹 다 팔고 볼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원인을 잘못 진단하니까 이제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가라는 게 어떤 뭐 코로나처럼 전염병 혹은 전쟁 뭐 테러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실적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 하나는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연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결국엔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그 인정 못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겁나게 다 바로 회복해버렸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많이 힘든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 때문에 얼만큼 깊이 빠지고 얼만큼 다시 반등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결국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은 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회사 주식이 그 매출이 급감을 하고 회복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팔아야죠. 팔아야죠.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코로나 말고 그 전에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코로나 지금 19 아닙니까? 코로나 19인데 네. 코로나 19가 2019년에 생긴 코로나니까 2019-19고 만약 2002년도에 생긴 코로나면 코로나 0인데 그걸 우리가 사스라 부를 수 있고 메르스라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전염병은 한 번씩 스쳐가는 어떤 이벤트에 불과한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든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한 번씩 비이성적인 저평가 국면에 들어갈 때는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로 코로나가 붙은 것 뿐이지 그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인류가 멸망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두 분기 시장을 꺾일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1분기 지금 3월달이니까 1분기 시장이 완전히 이제 꺾여서 그게 4월 15일 날 발표가 날 거거든요. 5월 15일이죠. 5월 15일 정도에 1분기 시장 나오면은 그때가 아마 거의 바닥인 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5월 사이 어딘가. 그렇죠. 1, 2, 3 시적이 5월 15일 날까지 발표가 되니까. 네, 코스닥 기준으로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형사들은 좀 더 빨리 나오고. 그래서 아마 3월 달 매출이 급감을 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겠죠. 근데 이 급감이 회복 불가능한 이제 급감인지 예. 회복 가능한 이제 급감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행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 있는 여행사를 제가 한번 그때 찾아가서 얘기 좀 들어봤더니 일본은 거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본의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고 있지만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하나도 안 갔던 게 그 센카쿠 열도인가 거기 분쟁 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안 오진 않거든요. 그냥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안 오던 사람들이 한 번에 우두로 가기 때문에 또 호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건도 제가 생각에는 길어봐야 한 7월 정도? 그때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겁니다만. 올해 한 11월 정도에 만약에 신과 함께해서 또 무슨 행사 있어가지고 이제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면은 예. 그런 게 있었나 조차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이 시점은 예. 그래프를 보면 한 개 점으로만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뾰족한 우리가 뭐 캔들 차트 보면 긴 수염의 수염 맨 밑부분 그때 수염을 하나 달고 있었는데 그 수염이 그 부분이었다라고 3년 뒤에는 이제 생각하고 한 5년 지나고 나면은 맞습니다. 하나 있었던 것 중에서 과거의 폭락 사례의 하나에 들어갈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특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서 손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을 건데요. 여기서 생각할 거는 빠져서 회복 못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경제가 2000포인트에서 고점을 찍고 영원히 이제 멸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사면 안 될 때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R&D 비용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나라거든요. 미래가 무슨 밝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위기가 사야 될 때의 하나인데 투자자들은 모든 이제 투자 제야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점일 때는 뭐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저점 인근에서는 지옥까지 빠질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점과 저점이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만 분명히 한다면은 지금은 사이클이 저점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질 때는 아닌 거는 거의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딸한테 지금 주식에 대해서 강의한다면 지금이 또 좋은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지금 아빠 지금 주식 사도 돼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사도 돼 이렇게 할 때라는 거죠? 저희 딸이 물어본다면 지금은 사야 된다 딸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뵌 바람의 숲 김철광님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소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요. 실전 투자자로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역발상의 투자 기회를 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세를 전망하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도 도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기간을 서로 의지하고 좀 잘 넘겨내는 그런 데 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김철광님을 바쁘신 시간에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간혹 또 우리 독서클럽에도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시장에 큰 변화가 있거나 혹시라도 김철광님께서 이런 거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좀 연락을 주셔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음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